왜 SUV인지 알겠어. 전 차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서. 혼자서 1박 할 거면 뭐하러 차박해. 아 진짜 뭉클해가지고. 어? 얘 왜 이렇게 탄탄하지? 되게 탄탄하다. 왜 이렇게 스포츠성이 좋지?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 아, 비링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폴스타4를 시승해봅니다. 이 폴스타4 같은 경우에 일단 국내 폴스타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이고요. 이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였어요. S60 폴스타, V60 폴스타, 벤츠의 AMG나 BMW의 M 같은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전기차 브랜드로 변환이 됐단 말이에요. 볼보의 모기업인 중국 지리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SEA 플랫폼이 적용된 차가 바로 폴스타4다. 어, 맞아요.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볼보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폴스타4는 와 진짜 다른 브랜드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일단은 그 토르 망치 안 썼어. 약간 깃털 모양이지 않아요? 천사 날개 같은 느낌? 이 듀얼 블레이드 데이라이트가 적용이 됐어요. 아 그래서 깃털 모양이 맞네 비니님. 이게 바로 폴스타의 로고 엠블럼이죠. 아, 저 브랜드 뭐지? 한 번 더 딱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폴스타라는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치 모르는 네.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 네 유럽 쪽에는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로고에? 네 그게 너무 예뻐요. 밤에 보면 너무 이쁘겠다. 네 이쪽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진짜 벤트가 뚫려 있더라고요. 오 네. 직진항정성에 조금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에어덕트가 들어가 있어요. 유리한 느낌이잖아요. 진짜 직진 안정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폴스타4 같은 경우에 공기저항계수가 0.261cd라고 합니다. 네. SUV보다는 세단들에 가까운 공기저항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SUV라고? 뒷궁댕이를 한번 봐야 돼. 아 그래요? 어, 또 보면 볼수록 색다른 면이 있는 차량이네요.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휠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600만 원 주시고 그 퍼포먼스 팩 옵션 추가하셔가지고 22인치 휠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엔 추가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니님 아. 이쪽에도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들어가 있네요. 카툭티가 있잖아. 아이폰같이 카툭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카툭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뭔가 좀 케이스를 껴야 될 것 같은 느낌? 어 근데 비니님 사이드미러가 엄청 작아요. 공력 성능을 위해서 사이드미러의 크기를 30% 줄였다고 하고요. 암은 접히지가 않아. 되게 독특한 것 같아. 어 뭐야 프레임리스 도어네? 아 이 폴스타4에는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돼 있는데 아쉽게 이중 접합은 아닙니다. 네. 근데 되게 두꺼운 것 같아요. 어 두껍긴 한데 이중 접합은 아니야. 왜 SUV인지 알겠어. 그게 쿠페 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차 길이가 생각보다 길더라고. 얘가 소렌토보다도 1cm가 길어요. 중형 SUV 길이다. 휠 베이스도 3m 가까이 됩니다. 아, 실내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폴스타2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자로 들어가서 그 볼보 특유의 라이트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리어 램프가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어서 뒷모습이 포르쉐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되게 폴스타4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후면 유리가 없어요. 어 뭐야? 오 진짜 유리가 어디 갔어? 맞아요. 근데 이거 후면 유리 없어도 돼요? 룸미러로 봤을 때 후면 유리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이따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앞에서는 에어벤트가 진짜 뚫려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에어벤트가 뚫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 들어가 있네요. 트렁크를 열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짜란. 확실히 쿠페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용량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트렁크 도어에 유리가 없으니까 느낌이 이상해. 아, 허전한 느낌이에요. 어, 허전한 느낌이 들어. 네, 네. 사실 SUV 하면은 트렁크와 승객석이 분리가 안 되어, 안 되어 있는 게 SUV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으로 막아놓으니까 세단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와 여기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네요. 제 다리 안 닿아요. 이 차가 전폭이 2m가 넘어요. 벤츠 S클래스보다도 전폭이 넓어. 볼보에서도 디테일로 들어가는 부분이 트렁크에 쇼핑백을 걸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이 폴스타4에도 있네요. 그물망 거리가 하나, 둘, 셋, 넷, 4점식으로. 이 차가 SUV니까 차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누워볼게요. 폴딩 한 김에. 쿠페형 SUV답게 뭔가 개구부가 좁긴 하다. 머리를 이쪽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글라스 루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차박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전 차박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이서. 혼자서 1박 할 거면 뭐하러 차박해.
혼자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둘이... 비니님은 꼭 누구랑 같이 자야지만 되나 봐요. 아 진짜 뭉큼해가지고. 전기차니까 이 앞에는 프렁크겠죠? 짜란. 아 맞네요, 프렁크. 충전구는 우와 네,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네요. 오, 고속 충전 시에는 10에서 80%까지 충전되는데 한 30분 안에는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단 싱글 모터, 듀얼 모터 두 가지가 있고요. 둘 다 일단 100kWh 배터리 용량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싱글 모터 같은 경우에는 272마력 출력이고 511km 주행 가능 거리가 나오고, 듀얼 모터 같은 경우에는 480km 그리고 출력은 544마력이에요. 한간에 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 국내 생산 모델에는 K배터리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11km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이 정도면은 와 서울에서 부산 그냥 가고도 남는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니까 이제는 진짜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주행 가는 거리로는 그 싸움을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100kWh면은 EV9보다도 더 큰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폴스타 보실래? 뭐 없어요, 없어.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없어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실내에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것 같아. 볼보 차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테슬라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덩그러니 없잖아. 이 폴스타 4도 뭐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센터 페시아에 있잖아요. 인포테인먼트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하나도 없어요. 15.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대 다섯 분할로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홈화면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대화면으로 내비게이션도 띄울 수 있고, 이렇게 대화면으로 띄우니까 시원시원하고 속이 다 편하더라고요. 이게 주행 중에 이렇게 계속 터치스크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뭔가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되게 번거롭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폴스타의 브랜드 철학과 맞는 건지가 좀 의문이에요. 스크린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클러스터에도 있어요.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이 된 차량이라서 HUD도 적용이 되어서 총 디스플레이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아니지, 네 개가 있는 거네. 아, 룸미러까지? 네.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돼 있긴 하지만 거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울로 사용할 의미가 없어. 뒷유리가 없거든. 뭐 뒷사람 뭐 이렇게 뭐 자나 안 자나. 볼보와 비슷하게 이 시트의 착자감도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맞아요. 착자감 너무 좋아요. 진짜 편해. 나파가죽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파가죽 옵션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활용 소재로 이렇게 시트가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직물로 들어갔고, 이 헤드레스트나 이 가생이 부분이 가죽 느낌의 비건 소재로 들어간 거거든요. 이 직물 소재로 들어가면은 단점이 먼지 같은 게 끼면은 잘 안 빠지고, 그리고 좀 얼룩이 좀 잘 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파가죽 옵션도 저는 선택할 만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 선택하면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들어간다면. 아 맞아요.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 블루투스로 전화통화할 때 엄청 쩌렁쩌렁 네. 전화통화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러지 않아도 돼. 프라이빗하게 음악을 듣거나 프라이빗하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 이 공조 송풍구가 여기 끝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이게 각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각도 조절도 디스플레이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 요렇게 요렇게 우와 오 어머 근데 한번 들어가고 여기서 또 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니까 주행 중에는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 번거로운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끌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한쪽만 꺼볼게요. 제가 비니 여기 지금 한쪽 꺼졌죠? 이거 잘 봐요. 켜볼게요. 요렇게 켜고 끌 때도 요렇게 꺼지는 거예요. 어쨌든 디테일하게 좀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좀 덜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요거 누르는 거 있잖아. 이거 스티어링이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볼보 차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폴스타가 원래 이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볼보의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가운데 플레이 버튼이 크게 있어요. 음악 볼륨 이렇게 조절하고 되게 심플하면서도 손을 둘 곳을 하나 만들어준 느낌? 이 기어 노브는 이 컬럼식으로 들어가 있어. 이거 스타트 버튼이 어딨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볼보 전기차들도 스타트 버튼이 없고 탑승을 한 상태에서 뒤에 두면 이렇게 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컬럼식 기어 노브에 있는 스위치는 보통은 이제 와이퍼 조작이 들어가잖아요.
와이퍼는 이쪽에 왼쪽에 있어서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고 워시액은 이렇게 꾹 눌러야지 나오네요. 어 그러면 왼쪽 레버는 보통 그 라이트도 조절할 수 있는 게 왼쪽에 들어가잖아. 아 비니님 라이트는 디스플레이에서 작동을 할 수가 있네. 사이드미러 조절도 디스플레이에서 해야 돼요. 스티어링 휠이랑 사이드미러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정 이렇게. 보통 사이드미러는 운전석 도어 쪽에 있잖아. 운전석 도어 쪽에는 윈도우 스위치만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디스플레이에 넣어버린 거야.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미니멀하지 않아요? 컵홀더도 이렇게 덮어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나고 무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서 어? 이 센터 쪽이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C타입 포트가 두 개가 적용이 되었네요. 아 근데 비니님 여기 아래쪽에 오픈 트레이가 있네요. 아 여기 밑에 있구나. 도어 포켓도 굉장히 넓은 편인 것 같고 도어 손잡이 부분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폴스타 4는 재밌는 부분이 이 도어를 열고 닫는 레버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밀면은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이 글라스 루프가 있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정수리가 뜨겁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어 근데 하나도 안 뜨거운 것 같아요. 틴팅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글라스 쪽은 굉장히 어두워요. 열차단이 되는 느낌? 또 안 뜨거워요. 어 그래? 네네. 어? 생각보다 많이 뜨겁진 않다. 그냥 약간 미지근한 정도? 네. 직물 소재를 대시보드 쪽에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좀 더 럭셔리한 느낌으로 안 됐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되게 깔끔해 보이게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네. 폴스타는 원래 고성능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고성능을 추구하는 친환경 전기차 브랜드로 탈바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에는 가죽을 좀 덜 쓰고 재활용 소재를 더 많이 쓰는 그것도 또한 친환경이잖아. 쪽에 알루미늄들이 들어가 있잖아. 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예요. 지금 이 직물 같은 경우도 페트 소재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직물 리트로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총 9가지의 앰비언트 라이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태양계를 모티브로 한 앰비언트 라이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감성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비상등 버튼 어딨지? 막 찾았는데 여기 위에 있어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땡큐 할 때도 땡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다행히 비상등은 디스플레이 안으로 안 들어가서 다행이네요. 디스플레이로 들어갔으면은 너무 불편 했을 것 같아요. 피니님 하만카돈이 들어갔네요? 아, 하만카돈 스피커가 12개가 들어갔는데 사실 스피커 개수는 12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무려 1400와트라고 해요. 저음과 고음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어요. 와 해상도가 되게 좋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나파 가죽 옵션을 추가를 해서 헤드레스트 스피커까지 들어가면 이야 진짜 해상도 장난 아니겠다. 각 시트별로 사운드를 켜주는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이퀄라이저 뭐 볼륨 엄청 디테일하게 이 사운드 오디오에 대한 설정을 나눠놨더라고요.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라운드 뷰나 후방 카메라가 왜곡이 있어서 살짝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터치식으로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3D 뷰가 나오고 각 카메라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360도 어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문 열려있는 부분이 이렇게 잘리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면은 뭐 충분히 스티어링 휠 돌릴 때도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잘 나오고 15.4인치의 대화면 디스플레이라 굉장히 시인성이 좋다. 비니님 근데 이거 글로우 박스가 없는 건가요? 어디서 여는 거지? 글로우 박스가 있는데 그것 또한 디스플레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는 거구나. 여기 글로우 박스 열기고 있는 버튼. 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또 이 미니멀리즘에 포함이 된 디자인의 그 실내 들어가고 글로우 박스 하고 열기 눌러야지. 그리고 터치로 또 이렇게 친환경. 네 친환경 카비니 쿠페형 SUV가 맞나 싶을 정도의 공간감이에요. 이 차가 휠 베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3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2열의 공간도 굉장히 넓은 것 같아. 거의 현대기아 EGMP 플랫폼 쓴 차량들급의 근데 요즘에 EGMP 그 플랫폼에 대해서
아 맞다. 종류가 또 여러 개죠? 어, 그치, 그치, 그치. 아, 그래서 휠 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실내 공간이 정말 넓고 뒤에 앉았을 때 진짜 편해요. 시트 자체가 너무 편해. 이 암레스트 부분에 리클라이닝 버튼 있잖아요. 아 이게 최대구나. 플러스 패키지를 넣어야지만 있는 기능이고 이 정도 등받이 각도여도 충분히 뒷좌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 쪽지 부분이 감싸져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맞아요. 시트의 착좌감도 굉장히 편해요. 요추를 굉장히 딱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밖에도 그 레터링이 써 있었잖아요. 니트가 100% 리사이클링 소재를 썼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딱 차별점이 있는 게 이 후면 유리가 없어서 아 이게 진짜 독특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 여기가 후면 유리가 없으니까 헤드룸 공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뒤에 여기를 막혀 있잖아.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 오 맞아요 맞아요. 그 왜 손잡이가 없어요? 지금 조수석에도 손잡이가 없었는데 2열 시트에도 이 위에 손잡이가 없네. 이것 또한 친환경의 그 일종 아닐까? 아 부품이 덜 들어가니까? 어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뒷좌석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공조 작동 그리고 플레이 작동. 아 음악도 여기서 변경을 할 수 있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열선 시트 3단계까지 작동이 가능하고 아 그리고 리클라이닝 버튼이 여기 터치식으로 여기에도 있네요. 센터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구나. 네 그러네요. 뒷좌석은 수동이에요. 아 뒷좌석은 네. 수동이구나. 디스플레이에서 했으면 굉장히 불편했겠다. 이거 얼마나 직관적이야. 근데 라리님이 네. 또 어르신이라 그래. 그런 것 같습니다. 주행 한번 해볼까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동 어디 있어? 스타트 버튼이 따로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드라이브 가면 되는 건가요? 어 그쵸 그쵸. 오와 비상등은? 비상등. 아 비상등은 위에 있더라고. 아 여기 있네. 아 81% 남았고 주행 가는 거리 484km로 뜨고 있어요.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 2 때도 느꼈는데 이렇게 깜빡거리는 이 소리 있잖아. 이 소리가 난 너무 좋아. 되게 고요하지 않아요? 첫 느낌은 너무 조용해서 이게 시동이 걸린지 안 걸린 건지 모르겠어요. 전기차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전기차 중에서도 유독 조용한 것 같은 느낌? 아, 그 약간 우주선 소리 있잖아. 네. 우웅 하는 소리. 그 우웅 하는 소리조차도 되게 조용해가지고 이질적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인 느낌이 나고 좀 어색하잖아요. 밀폐된 락앤락 통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아리아? 화학 지암길 99번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여기 지금 클러스터에 테슬라같이 이렇게 차선이랑 내 차랑 주변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로 표시되고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여기 클러스터에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니까 시야로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도 이 클러스터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토바이까지 나오네. 회색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을까? 디스플레이에 있지 않을까요? 아 지금 너무 쫀쫀한 것 같아가지고 살짝 풀고 싶은데 비니님 멀미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지 않을까? 여기 있네. 아 여기 끄기 낮은 표준 페달 드라이브 끄기로 돼 있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회생제동이 되는 느낌이 나지? 되게 쫀쫀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스티어링 휠 위쪽에 이렇게 띠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아 요거 레이스카들에 들어가는 요 포인트들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이 폴스타 4에 레이스카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예전 폴스타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이어나가려고 노력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가 지금 딱 포지션 자체가 고성능 차를 딱 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운전의 재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는 포지션 과 착자감이라는 거지. 네. 6,690만원에 플러스 팩 패키지 600만원이 추가돼서 총 7,290만원짜리 차예요. 보조금을 받게 되면 50% 보조금을 받게 되면 6,000만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지. 6,000만원 후반의 가격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국산차가 아니고 수입차니까 나름 가성비 있다 라고 또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값어치 하는 거.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차량 같아요. 배터리 용량 자체가 굉장히 대용량이잖아. 100kW면은 진짜 EV9보다 더 대용량이에요. 그쵸. EV9보다 큰 배터리가 들어가네요. 네.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511km면은 뭐 전비 주행하고 그러면은 진짜 거의 한 500 중반대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고도 남는 주행 가는 거리인 거잖아요. 아 그러네. 차급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행을 해보니까 괜찮네? 드라이빙 재미도 느끼고 일단 차가 편해! 조용하고 깔끔하고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잖아 지금. 출력이 270마력대예요 부족하지 않을까 싶거든? 전혀. 제가 지금 풀악셀이거든요? 오 근데 야 여기 잠깐만 여기 잡는 게 없다? 여기 손잡이가 없네? 너무 진짜 미니멀하다. 가속감 싱글모터도 충분한 것 같은데? 어 네. 너무 무서워. 우리나라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진짜 딱 좋아요. 제로백이 7.1초란 말이지. 와. 전기차로서는 부족한 가속감이지 않을까 싶잖아. 근데 이걸 내연기관으로 제로백 7.1초를 비교해보잖아요. 8세대 골프 GTD 그리고 BMW E20i 벤츠 C200 얘네들이랑 같은 성능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족함이 없는 성능인 거지. 물론 듀얼모터는 540마력대 제로백 3초대니까 굉장히 고성능이라서 비교했을 때 얘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싱글모터 성능이어도 이 공차 중량 2.2톤을 끌기에는 부족함 없는 성능이라는 게 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듀얼모터랑 싱글모터의 가격 차이가 5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 아 500만원이면은 300마력 가까운 출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단 말이야. 두 배 가까운 출력을 270마력에서 540마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500만원이면 이게 또 고민될 거란 말이야. 이 폴스타가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지. 아이디4 이 폴스타 4도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나라 출시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져요. 왜? 현대기아 차들이 워낙 잘 나왔어.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잘 만드는 현대기아 보유국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폴스타4가 아무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네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에 지금 도착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는 성수동에서 강원도까지 오는데 60%예요 20%밖에 안 준 거네. 네. 60%인데 360km면은 100% 했을 때는 500km가 확실히 넘는다는 거에 맞네. 그럼 이번에 비니님께서 한번 주행을 해보시죠. 오케이. 어? 얘 왜 이렇게 탄탄하지? 되게 탄탄하다. 왜 이렇게 스포츠성이 좋지? EV6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탄보다는 좀 단단함에 좀 가까운 승차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함보다는 탄탄함, 튼튼함, 안정감 있는 탄탄함에 가까운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꾸비꾸비 있는 와인딩길을 좀 방금 세게 좀 달려봤잖아요. 어? 이 차가 볼보랑 같은 그게 맞나? 얘 왜 이렇게 스포츠성이 짙지? 대중적인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스포츠성이 좀 많이 짙은 차 같아. 방지터? 아! 되게 탄탄해. 딱딱하진 않아. 아, 이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딸깍이 아니라 뭔가 확실하지 않죠? 이게 원래 이렇게 내려야 그게 꺼지잖아. 네. 얘는 한번 이렇게 내려줘야 돼. 뭐야 이거? 조금 적응이 좀 안 되네? 나 근데 몰랐는데 발판에도 소재에 대한 레터링이 들어갔어요. 사실 친환경차라고 하면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차 이게 친환경차가 단순히 아니란 말이죠. 차를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 적어야 되고 폐차를 시킬 때도 재활용 소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비니님은 재활용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이게 폴스타4가 사실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없어요. 그건 볼보랑 마찬가지네. 그치. 볼보도 드라이브 모드라는 게 없잖아. 조절할 수 있는 건 스티어링 휠의 감도와 그리고 회생제동의 원페달 드라이빙의 감도 이것만 조절할 수 있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뭐 노멀 모드 이런 것들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한 옵션이 통풍 시트잖아요. 통풍 시트가 옵션으로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는. 전기차 화제가 좀 크게 났던 배터리가 중국 브랜드이긴 하지만 사실 조금 판매가 많이 안 되는 브랜드의 배터리가 화제가 났던 거잖아요. 그 이번에 폴스타4에도 배터리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보호 장치를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됐을 경우에 외부 물질이 배터리로 유입이 안 되게끔 차단하는 보호 기능이 있다고 해요. 스틸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은 충돌 시 배터리팩의 손상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차단 기능을 통해서 배터리팩의 고전화 시스템을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즉시 분리함으로 회로 손상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해놨다라는 거네. 그래서 그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라는 거죠. 주행을 하면서 뒷좌석에 타봤는데 패밀리카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을 공략한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뒷좌석이 너무 편하고 시트 자체가 너무 편하고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저는 뒷좌석도 편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스포츠성이 짙은 뭔가 운전의 재미까지 더한 전기차들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대중적인 전기차들만 사실 지금까지 난 봐왔어. 근데 이 폴스타 4 같은 경우에는 대중성 또한 잡고 뭔가 운전의 재미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